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러 가려 합니다. 누구와? 그쵸, 부산 친구입니다. 절대 혼자 있는 일 없죠. 저는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간단한 소개. 말을 못하거든요. 네, 웃는 것밖에 못해요. 네, 그래도 잘생겼으니까 해주시고요. 그래요, 제가 채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비건 식당을 가려고 하는데, 지금 가려는 곳이 비건 버거. 그러니까 채식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고기나,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을 쓰지 않은 음식을 지금 먹으러 갑니다. 네, 맛있겠죠. 윤종민의 나무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나무 히트링 멜론 좋아요. 구 나무 가자. 오케이. 아직 멀었나? 다 왔다, 다 왔다. 여러분들, 채식하기 정말 힘듭니다. 지금 여기 바로 채식하는 사람들 위한 비건 식당이에요. 팔무 적혀있죠. 계란, 우유, 버터 등등이 안 들어간 비건들을 위한 식당입니다. 그 더우니까 들어가시죠. 할라피뇨. 할라피뇨 그때 먹었지? 아, 그때 안 먹었나? 아, 그때 맞다. 맛있는 거예요, 제가 할라피뇨. 오케이. 자, 그럼 식피 사과로 가겠습니다. 식피 사과? 뭔지 모르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네. 그 할라피뇨 버거 런치 세트로 하나랑 식피 사과 버거 세트 하나랑 해서 돌처럼 생겼네요. 그만 먹어라. 맞습니다. 이렇게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맛있는데 아무래도 콩고기다 보니까 막 진짜 고기를 먹었을 때 고소함이라든지 그 담백함은 없어요. 깔끔한 느낌이고, 채식하시는 비건 분들에게 강추드립니다. 맛있습니다. 아, 네, 지금 아까 아주 맛있게 햄버거를 먹고 다시 복귀하는 중입니다. 오늘 비가 온다고 막 뉴스에서 그랬는데, 아, 전혀 비 올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늘을 보면. 네, 다시 복귀해서 마치고 나면 작업실에서 제가 연습하는 장면과 또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오기로 했거든요. 다는 아니고 몇 명. 그래서 걔네들 오면은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밥 다 먹고 복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복귀를 하고 조금 이따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고릴라 문종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작업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실에서 이제 연습하는 장면과 또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 한번 재밌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따라오시죠. 긴 복도를 지나 정숙이 저의 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쭉 들어가 보면 바로 여기 엠번방, 여기가 바로 저의 개인 작업 공간입니다.
크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 이쪽 복도를 쭉 지나 오시다 보셨겠지만, 여러 아티스트 분들이 이용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 건물이 제 게 아니라, 이 방 하나만 이제 제가 매달 월세를 비싸게 내고 빌려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복도에서는 조금 조용히 했었고, 이제는 조금 아무 말이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2년 전이죠. 제가 판타스틱 듀오 2에서, 김연우 선생님 편에 나와가지고 우승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거든요. 막 이제 서로 상경해가지고 되게 힘든 시간 보낼 때, 그때 찍었던, 명찰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김연우 선생님 사인이 있습니다. 우후! 예, 그 다음에, 여기 귀여운 곰돌이가 안고 있는 바로 이 앨범은 저희 첫 번째 앨범 끝내입니다. 네. 총 세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 번째 트랙 걸어본다는 제가 직접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예. 이제 곧 있으면 레슨생이 올 거예요. 이제 레슨생이 오면은 평소 하던 대로 그냥 레슨하고 또 그냥 친한 형 동생처럼 그렇게 또 지내는 걸 저는 원해요. 또 딱딱하게 막 하면은 레슨의 효율도 떨어질 뿐더러 뭐랄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많이 재미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노래는 무조건 재밌게 하셔야 됩니다. 재밌게 레슨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네, 연락하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은 자막으로 나올 거예요. 인스타그램 DM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튜브 채널에서 댓글로 달아주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죠? 지금 좀 음악을 들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딱 왔습니다. 조금 늦었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등장. 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5살이고 노래를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레슨 받게 되었어요. 혼자보다 둘이 낫네요. 네. 혼자 있을 때 참 힘들었거든요. 네. 그럼 이번에 연습을 좀 많이 하셨나요? 아, 배운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네, 이번에 노래방 가봤는데 네. 친구가 네.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역시 네, 제가 처음에 네. 네, 제가 장담을 했거든요. 이제 배우게 되면은 확실한 말은 듣게 해주겠다. 네가 만약에 노래를 배우고 나서 지인과 함께 어느 자리든 노래를 하게 됐을 때 노래 너무 많이 늘었다라는 말은 내가 반드시 듣게 해주겠다. 라고 네, 장담을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노래가 되게 안정적이 됐다 이런 소리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듣게 되어가지고 네. 되게 뿌듯하고 네. 저는 계속 앞으로도 배울 생각입니다. 와, 방금 들으셨죠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배울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도 앞으로도 열심히 가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목걸이, 바로 이 목걸이를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아, 네, 박수 필요합니다. 혹시 구매하고 싶으신 분은 인스타에 송용기라고 쳐보시면 됩니다.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은 인스타그램에 송용기 아이디는 여기 밑에 나갈 거예요. 네,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맨날 하는 목을 좀 풀고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이제 레슨을 시작할 텐데 레슨을 시작하기 전에 당연히 목을 먼저 풀고 시작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목을 어떻게 푸느냐, 먼저 트릴이라는 운동법을 통해서 목을 풀 겁니다. 음에 맞춰서 떨어질 건데요, 여기서 잘못된 예시는 먼저 음에 맞춰보면은 지금 용기군이 지금 배운 지 얼마나 되셨죠? 한 두 달 조금 넘었어요. 그죠. 네. 지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죠. 진짜 두 달 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난 아니었어요. 아, 맞습니다. 진짜 다른 어느 정도였냐면 얼마나 자신이 없었냐면 노래방에 가서도 옆에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노래하는 게 두려웠을 정도로 온종일 이렇게 서늘해요. 오늘 무사히 레슨을 마치고 이제 용기씨가 가려고 합니다. 네, 한번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아, 오늘도 보람찬 하루가 됐고요. 네. 제 보기엔 하루하루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붙었을 거라 가정하고 삼촌의 응원 메시지 한번 주세요, 저한테. 저는 사실 붙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노래 들어봤을 때 굉장히 실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음 주에 봐요. 네, 형. 네. 처음에 누군가를 가르칠 능력이 될까? 혼자 의심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나도 아직 제대로 못하는데 누군가를 가르치게 됐을 때 얼마나 큰 효율이 날까?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셔서 용기 내서 이제 시작하게 됐었거든요. 생각보다 전해드릴 내용이 많더라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편이고요. 레슨이란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친다 혹은 도와준다 도와준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도와주면서 많이 배우고 저도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던 내용들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되기도 하고요. 저에게 있어서도 많은 공부가 되는 과정이 레슨이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종민 씨 따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걸어가면 한 20분에서 25분 걸릴 거예요. 와 그렇게 멀나요? 그럼 거의 5시간 되겠어요. 오늘 촬영 날이었는데 이렇게 비가 올 줄 알았나요? 예. 네. 혹시 여러분들 킥고잉 타보셨나요? 킥고잉? 아 다음에 한번 킥고잉 열심히 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 오늘 타려고 했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타는 것 같고. 아 종민 씨 토요일 날 그 네. 경연이죠? 네 그렇죠. 연습 좀 많이 하셨나요? 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빨리 영화 보고 나서 연습하러 가야 됩니다. 아니 어벤져스 제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일단 보고 왜냐면 어차피 며칠 안 남아도 연습 많이 안 할 거예요. 아까 점심시간에 오랜만 가서 연습하고 왔거든요. 이번 주에도 촬영을 하시는데 경연에 나가시는 각오 한번 해주세요. 아무래도 정말 1대1 대결이기 때문에 네. 더 긴장되게 더 힘든 경연이 되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해봅니다. 아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보다 더 열심히 한번 해가지고 좀 확실하고 정확하게 지난주, 지난주와는 아 물론 그때도 열심히 했지만 이번에는 더욱더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네 조금 더 노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네 항상 잘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되게 잘할 것 같습니다. 잘할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그 동료 종찬 씨가 이제 한마디 하시는데 뭐 응원 한마디 한번 해주시겠어요? 종민이 형 내가 그동안 이제 댓글로도 많이 응원했고 지금까지 했던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종민이 형이랑 가끔 이제 노래방을 자주 가는데 종민이 형이 노래방이나 뭐 연습실에서 연습할 때 불렀던 것만큼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라이브가? 네 아, 그래서 네. 만약에 라이브 공연에서 정말로 그 정도의 실력이 나온다면 진짜 일이 폭주하지 않을까 생각을 너무 많이 듭니다. 너무 아쉽고 근데 이번 주는 뭔가 감이 좋네요. 이번 주는 꼭 이제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종민이 형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네 그럼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화이팅. 또 다른 아티스트 브랜디 씨. 네, 네. 저번 영상에서 보셨죠. 브랜디입니다. 네. 그 종민이 형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종민아 늘 하던 대로 너의 실력을 마음껏 뽐내렴. 끝. 넌 우승할 수 있을 거야. 네 화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똑같이 하나 둘 셋 해주세요. 네. 안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귀여웠어요. 자 종민 씨의 발걸음을 찍어보겠습니다. 오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이 경보의 신. 평상시에도 저렇게 걷습니까? 아 예 평상시에도 저렇게 다리가 짧기 때문에 저렇게 빨리 걷는 편이거든요. 남들 멈출 수 없어요. 아 에너자이저 같은 사람이네요. 오호 여기가 바로 신일 명가. 네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는 바로 돈수백 같은 계열입니다. 아 돈수백의 하위 계열. 네 신일류 명가. 아 들어. 오늘 종민 씨와 같이 식사를 할 장소고요. 아 연명을 드시려나요? 제육 칼 좀 내고. 그럼 나는 돈코츠 칼. 이거를 조금 내가 그러면 재료 좀 더 넣어서 줘. 돈코츠를 한 두 개 더 넣어줘. 아 네가 만들 거야? 와 종민 씨, 종민 씨 여기 와서 요리. 와 여기서 요리까지.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와 진짜. 저한테 시집 오시는 분은 행복할 겁니다. 대박이네. 다 할 수 있어요. 네 오늘 종민 씨 브이로그 촬영을 도와주러 왔는데요.
종민 씨가 요리까지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오, 대박. 멋있어요, 멋있어요. 네, 아, 진짜 멋있어요. 만능입니다, 만능. 노래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계속. 네. 커피도 잘 만들고. 네, 커피도 잘 만들고. 키도 작고. 아, 못생겼고. 아직 안 갔나요? 네, 키가 작고. 아, 잘 가세요. 자, 이것은 돈코츠 칼국수. 이것도 똑같은 건가요? 그리고 이것은 종민 씨의 밥입니다. 네, 돈코츠 칼국수 한번 봅시다. 네, 이렇게 고기들이 있고요, 계란 그리고 면. 아, 면이 칼국수예요. 칼국수 면이에요. 돈코츠인데 돈코츠 육수에 이렇게 칼국수 면이 있습니다. 너무 배고픕니다. 얘들아 빨리 와. 이 방금 저희 영상에 나왔던 음식을 원하신다면 홍대 신율룡 면가를 검색해보세요. 아주 맛있어요. 네, 오늘 종민씨가 요리를 해줘서 그런지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죠? 네, 너무 맛있었습니다. 네. 아, 이거 약간 너무 기계적인데? 정말 맛있었나요? 갈. 다음에 신율룡 면가 있을게요. 아, 네. 아니구나, 서울 아티스트 얘기를 해볼게요. 나중에. 네, 요리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 종민 씨. 여러분 토요일날 라이브 시청해 주시고 1번 계속 1번을 누르셔야 됩니다, 진짜. 근데 그 전에 이게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잘 가세요. 마지막 인사 한번 하시고 가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종민 씨. 문종민의 나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촬영 열심히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안녕 해주세요. 안녕. 브랜디의 Alright. 안녕, 빨리 안녕. 오케이, 잘 가. 야, 선생님 되게 노래도 잘하시고 수업도 잘 가르쳐 주시니까 저는 당연히 결승에서 1등 하실 거라 믿고요. 오. 여러분들이 꼭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저희 선생님 노래하는 고릴라 진짜 노래 정말 잘하시고 아마 다른 분들과 견주어도 1등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노래하는 고릴라 꼭 많이 뽑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화이팅! 지금 꼼꼼히 챙겨보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3차까지 합격하셨더라고요. 이제 꼭 결승까지 꼭 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투표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이번에 저를 처음으로 알게 되셨고 또 응원해주신 분들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더 나은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결승전에 올라갈 수 있게 투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